안녕하세요, 송태호입니다. 자, 오늘은 바다가 아닌 실내 낚시점에서 일단 간단하게 요 근래 지금 이쪽 인근 해역에서 이제 잘 먹는 웜과 바늘 그리고 습성과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갑작스런 기온이 낮았다가 한낮에 최저 기온에서 이제 최고 기온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서 이제 고기들의 이제 활성도가 뚝 떨어졌다가 또 며칠 이제 또 계속 상승 기온으로 가다가 이래 되면서 이제 들쭉날쭉 하거든요. 그러다가 보니까 매년 데이터에 비해서 이제 물이 피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예 안 피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요 근래 계속 몇달 동안 같은 포인트를 계속 들어가 봤는데 물들이 이제 점점점 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몰 주변에서 이제 하는 낚시를 이제 계속 해봤는데, 그래서 이제 그 낚시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요 근래 가장 핫했던 웜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. 탑 3. 자, 틱트사의 요거 뭡니까? C5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반짝이 이제 펄로 전체적으로 반짝이 펄로 되어 있고, 속에 보시면은 이렇게 물고기 내장 같은 요 빨간 색깔, 요는 이제 땡땡이 펄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주로 사용하시는 조사님 말로는 이게 물고기 내장 같은 느낌을 고기한테 어필을 하는 것 같다. 그래서 자기는 이걸로 조과를 많이 봤다. 이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자, 이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요거, 다이와의 비비빔. 요거 형광레몬 컬러, 요거는 거의 믿음의 웜이로, 뭐, 지역 불문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웜입니다. 저도 뭐 이걸로 손맛을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, 틱트, C23, 은분멸치. 요거는 케이무라입니다, 케이무라. 요게 딱지 붙은 거, 케이무라. 요 케이무라 웜들이 요 근래 꾸준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 조사님들의 이제 극찬이 있는 바로 그 웜입니다. 그래서 저도 요거를 구입해갖고 몇번 써봤는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가서 촥 던지고 싹 릴링하면 펄럭펄럭 떨어지면 바로 딱 요렇게 물거든요. 한번 써보셔서 괜찮습니다. 적극 추천. 자, 그리고 요즘에는 지그헤드가 여러 가지 회사가 막 수백 종류입니다. 뭐 지그헤드가 뭐 묻지마부터 회사 뭐 국산, 중국산, 뭐 일산,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뭐 지그헤드는 뭐 개인적인 성향, 이제 취향 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요거, 요 근래 저는 지인을 통해서 요거를 좀 많이 썼습니다. 요 근래. 요거 같은 경우는 틱트사에 이제 뭐라 적겠습니까? 아징 스탠다드. 요 지그 같은 경우는 S. 요거는 이제 이 지그 헤드와 바늘의 이 간격. 요거 S. 요거는 이제 M. 이제 요런 식으로 바늘 사이즈. 요거거든요. 보이세요? 자, M, S. 딱 봐도 편하지요? 이 바늘 요 간격. 요 간격 차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뭐냐? 고기가 이제 입질을 탁 했을 때이 바늘 보폭이 잡으면 작으면 입질이 잘 걸려요. 근데 대신에 짧기 때문에 잘 틀립니다. 근데 야무지게 이렇게 딱 걸리는 것 같으면 안 빠집니다.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고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죠. 그리고 요거 뭡니까 요거 텅스텐, 워터맨에서 나오는 텅스텐. 요것도 물건입니다. 그냥 뭐 여러 가지 회사의 텅스텐이지만 저는 뭐 이것도 추천받아서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아무래도 납지그에 비해서 이제 비중도 무겁고, 같은 그람수라도 비중도 무겁고, 헤드 크기가 좀 작고, 그리고 여기 이제 헤드 요 머리 부분에 보면 요폭 찍기가 있죠. 요 뒤에 사진 나오죠? 요래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류를 살살 타는 움직임이 좋아서 좀더잘 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옛날부터 많이 쓰던 거, 요거. 워라밍 지그. 요거는 뭐 2g, 지금 현재는 2g을 보여드렸을 뿐이지 뭐 주로 요 내만에서 1.52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제 시기가 이제 계속
상승되는 이제 수온, 고수온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활성도가 좀 쫙 오르잖아요. 그러면 이제 고기들이 같이 더군다나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쭉쭉쭉쭉쭉 이제 전편 상층으로 이제 쫙 올라오거든요. 그때는 이제 제거랑 이런 거, 08 혹은 1, 1.5 이런 거를 사용하시 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몰, 몰이죠. 이 사이를 우리가 그 빈 공간이죠. 이 사이 물이 이제 몰이 이제 간조에 몰이 물이 빠지면서 몰이 이렇게 떠오르죠. 이렇게 떠오르가 몰이 이제 표층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는 이제 몰 아래에 이제 이쪽에 고기를 공략해야 되는데 이걸 공략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요 근래 다닌 포인트 보니까 수심이 6m, 6m에서 이제 만조 때 물이 이렇게 차오릅니다. 차오르면서 이 몰이 물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는 현상. 이제 만조가 되면 물이 가라앉죠. 요래 딱 가라앉았을 때 요 사이 공간, 몰과 물 사이 요 사이 공간, 요 몰 위를 말 그대로 이렇게 지게대가 몰 위로 이렇게 기어갑니다. 여기서 수면에서 폴링 되면서 몰 위에 지그 헤드가 안착이 될 때 이 지그 헤드 무게가 2g이 넘어가서는 안 돼요. 1g에서 0.8에서 1g 정도 더 작아도 괜찮아요. 그 정도가 되었을 때 몰 속으로 파고들지 않고 몰 위에 살짝 가볍게 얹혔을 때 살짝 당기면 미끌림이 생겼을 때 살짝 호핑 동작으로 턱 이렇게 치주면 살짝 탁 걸렸다가 호핑 동작에 톡 이렇게 지게드가 뜰 때 그때 리액션 바이트 딱 따라오고 무는 입질 이런 것들이 초범 패턴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입질 방법 입질 형태거든요. 입질 형태.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촬영은 안 했는데 친한 형님하고 1타 1피 거의 뭐 더블 히트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한 3시간 바짝 했는데 96마리 잡았습니다. 그 중에서 방생이 한 2마리 정도 나머지들이 거의 17, 18 이상급 큰 애들은 20 넘는 애들은 몇 마리 섞였는데 그래서 요 근래는 지금부터 수온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제 저그람의 지그 헤드로 수면 몰 위에 수면이 이제 수면 밑으로 몰이 이제 가라앉았을 때 그 이 몰 사이 있죠. 수면과 몰 사이 요 정도. 그러니까 지금 평균 보면 제가 다니는 포인트가 6m인데 만조에 몰이 잠기면서 수면 6m에서 몰이 지금 많이 피었거든요. 바닥에서부터 쭉쭉쭉 피갖고 지금 몰이 굉장히 6m인데 4m 정도까지 몰이 솟아 있어요. 근데 그 위로 이제 물이 잠기면서 이 사이 공간이 한 1m에서 2m 정도 요렇게 됩니다. 요 사이에 몰 주변에 고기들이 회유하면서 그리고 혹은 요 몰 밑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떨어지는 웜들을 밑에서 받아먹는 형태.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저그람이 대세이고 저그람으로 이제 몰이 탐색이 됐다면 몰이 좀 캐스팅시 걸렸다면 저그람을 운영해서 몰층을 뚫고 내려가지 말고 몰층 위로 노는 액션 요거를 연출해서 아마 이제 낚시를 하신다면은 보다 더 많은 마리수를 낚을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조만간에 필드에 가서 그런 모습을 한번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